지방본건운동본부에서 당면안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으나 두 후보의 공동기자회견과 겹쳐서 협의 끝에 잠시 낭독의 기회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구미시 여성대표이사 지방본건운동본부 송영자 대표께서 회견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지방분권 구미본부 참모위원이신 장세영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와 한기조 예비후보님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이 성명서를 낭독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성명서.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자유한국당 구미시장 예비후보들의 부정선거에 대하여 즉각 조사하라. 검찰은 이에 대하여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구미시의 시민사회와 민주정보 진보정당의 제7회 지방선거 공동 대응을 제안한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 있다. 참으로 지난 시기 어두운 역사의 단면에 대해 정곡을 찌르는 지적이 아닐 수 없다. 1963년 제3공화국 출범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당 독주로 일궈내온 경북과 구미시의 모든 선거는 오로지 그들만의 리그였고 묻지마식 투표와 개표로 이어져 결국 부패한 보수 정당의 승리로 귀결되곤 하였다. 그러한 시절이 무려 60년 가까이나 이어졌다. 2002년 차떼기 사건 이후 기업의 정치 자금에 의존한 무차별적 금전살포의 관행은 서서히 가라앉았지만 이후의 선거에서는 무분별한 줄세우기와 편가르기에 따른 세몰이로 나쁜 선거의 관행을 이어갔다. 이제 이런 선거는 사라져야 한다. 선거는 오직 정책과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유권자들과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기다리는 즐거운 축제여야 한다. 지방분권운동 구미본부는 축제와 같은 선거를 기대하면서 6.13 제7회 지방선거를 조용히 관망해왔다. 그런데 지난 11월부터 자유한국당 구미시장 출마 예상자들의 사전선거에 대한 제보가 구미본부에 전달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이양호 출마 예상자에 대한 제보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무렵만 하더라도 그것은 심증에 있을 뿐 구체적 물증은 확인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안개와 같은 제보에 불과하였다. 2월을 넘어서자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였고 검찰이 내사하고 있다는 제보가 구미본부에 전달되었다. 그러던 차에 지난 2018년 4월 5일 자유한국당의 김봉재 구미시장 예비후보가 같은 당의 이양호 예비후보의 사전선거운동과 김석호 예비후보의 불법 여론조사 발표의 문제점을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구미본부는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구미시장 예비후보로 알려진 김봉재 후보와 이와 같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하여 이를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책 수립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에 구미본부는 4월 7일 구미 지역의 시민단체와 정당에 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하였다. 구미본부의 제안에 구미여성회, 구미근현대사다연구모임, 시민단체와 더불어 민주당 구미갑지역위원회, 구미을지역위원회가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의사를 표명하여 왔다. 이에 국민본부는 지지 의사를 표명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봉재 자유한국당 구미시장 예비후보가 밝힌 같은 당의 이양호 구미시장 예비후보의 사전선거운동과 김석호 예비후보의 불법 여론조사 발표에 대하여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 부정 행위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구미시장 예비후보에 5명이나 신청하였고 바른미래당에서는 1명의 후보가 신청하였으며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러 명의 예비후보가 신청하였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이양호 예비후보, 김석호 예비후보, 김봉재 예비후보 외에는 관련하여 어떠한 제보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들 세 후보의 부정선거 제보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충격을 감출 수 없다. 기자회견을 한 김봉재 후보는 가장 일찍이 구미경실련으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또한 이양호 예비후보는 지난해 국감에서 역대 가장 참담한 보고라는 질책을 받았고 특히 그는 직원 자살 사건이 있었던 바로 다음날 구미의 버섯축제장에 참석해 공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국감에서 호된 지적을 받기도 했다. 2017년 1년 동안 5명의 마사회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우리는 이들 자유한국당 새 후보의 선거 부정 행위에 대하여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차원의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를 계기로 이번 6.13 제7회 지방선거가 공정한 분위기에서 깨끗하게 치러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둘, 지난 4년의 구미시의회는 시민사회와 언론으로부터 의회 고유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일부 시의원들은 자질과 능력면에서 모두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이들 의원들은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 또다시 자유한국당 구미시 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이에 우리는 해당 예비후보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이 공정하고 책임있는 검증 과정을 거쳐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의 진지한 검토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구미시 마선거구의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안주찬 시의원은 지난 3월 1일 공개석상에서 모 동장에게 욕설도 모자라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구미시 공무원 노조의 관련 성명서와 언론 보도로 알려져 큰 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개인의 수신과 품성에 관한 문제이자 한 공직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당사자의 깊은 성찰과 반성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공천 과정에서 이를 엄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구미시 아선거구의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강승수 시의원은 2017년 4월 3일 국회의원 선거구 공백기에 있었던 기부 행위로 벌금 90만원을 받았다. 또한 그는 2011년 8월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되어 2012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승수 예비후보는 알선 수재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강변할지 모르나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설계 용역비와
관련된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깊은 자각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구미시에도 각종 설계 용역이 빈번하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관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시민단체에는 이와 관련된 제보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구미시 사선고구의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권기만 시의원은 시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후반기 의장선거에 참가하여 박빙의 손목 끝에 패배한 후 의회 운영에서 자진마찰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그는 다수의 시민들과 시민단체 일부 시의원까지 가세하여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구미시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의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죽은 역할을 자임하였다. 지금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구미시 나선거구에 등록한 권재욱 시의원 예비후보는 2014년 지방선거에도 예비후보로 신청했으나 어머니와 마찰을 빚은 존속 폭행 문제가 불거져 결국 4월 14일 자진사퇴한 전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데 대하여 우리는 이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본인으로서야 대구 보급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세우겠지만 모친과의 폭행 관련으로 고법까지 법정 다툼을 벌인 것 자체가 문제이다. 동방예의지국에서 어찌 어머니와 아들이 시비곡직을 법정에서 다툴 수 있단 말입니다. 다소 억울한 수도 있겠지만 공인으로서는 아무리 양보하여도 함량 미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권재욱 후보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어머니와 사회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깊은 반성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셋, 우리는 구미시의 시민단체, 진보단체, 사회단체와 민주와 진보를 지지하는 모든 정당에게 60년 가까이 지속된 부패 보수 정당의 일당 독주를 끝장내기 위한 가칭 6.13 지방선거 민주진보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민주와 진보를 표방해온 구미시의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60년 동안 소수 세력이자 소외된 집단으로 비주류의 삶을 강요당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보수 수구 집단의 위세는 대단하다. 최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2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구미시와 경상북도의 부패한 보수 집단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 이제는 팔을 갈아엎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진보 세력은 큰 틀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각 단체와 정당의 진지한 검토를 호소하면서 6.13 지방선거에서의 공동 대응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제안드린다. 2018년 4월 9일 지방분권운동 구미본부 지방분권운동 실현을 위한 구미시민회의 준비모임 더불어민주당 구미시 갑 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구미시 을 지역위원회, 구미 근현대사 연구 모임, 구미 여성회, 구미시 농민회 이상이었습니다. 예, 송민가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